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13일 2019년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사 인권경영 내실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시민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로 공사의 평가의 항목은 기관 운영 8개 분야, 공사의 주요 사업 6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공사는 지난 2월 인권 경영 선포식에 이어 인권 의식 증진 교육, 관련 규정 제정, 인권 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했으며 광명도시공사 인권 영향평가 실무협의회의 사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금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 항목에 따라 공사의 지역사회 및 노동자 인권 증진 노력 정도와 수준을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와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